안녕하세요. 용인수지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 풍덕천 에이스 영 학원의 세라 부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정평중학교 친구들 자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있죠. 그런데 요즘 엄청 학교에서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곧 5월 2일에 영어 논술 이제 수행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다 도와주는데 혹시라도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 위해서 제가 이거 만들어 드려요. 자, 영어 수행평가 기회에 대한 이제 기후 위기 상황의 구체적인 사례와 위기의 원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히 쓸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자세히 쓰기도 어렵고, 또 이제 이걸 이제 부모님 도와주셔서 써서 이제 뭐 파파고 돌리시고 해서 써도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클래스 카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일단 들어야지 저 외우기 쉬우니까 클래스 카드를 사용해 보실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클래스 카드에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자어 이제 뭐 파파고 도움을 받으시면 처음부터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잠깐 이거 붙여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제 클래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 가시면, 요거 제가 복사해 온 거를 이제 컨트롤 X에서 다 띄고, 자, 클래스 카드는, 문장, 이게 그 처음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클래스 카드는 여러분,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시 무료로 만약에 안 된다면 잠시만 그냥 카드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 할 동안만 하루 유료로 쓰면 하루 비용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다시 로그아웃해서 자, 처음 만들어 드리는 것부터 할게요. 자, 수행평가 있을 때만 무료로 그냥 며칠 사용하시고 아이가 수행평가 끝나면 그냥 이렇게 다시 이제 캔슬하시면 며칠 사용분만 내시니까 몇천 원안 들을 것 같거든요. 자, 무료 회원 가입할 때, 여기,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원 공부방 대학교 선생님으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자, 휴대폰 본인, 하고 쭉 해서 가입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재직 중인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대학교 넣으라 그러면, 어머나,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우리 집 대학교, 아니면 비전 대학교, 우리 공부방, 이렇게 해서, 우리, 이쁜이 공부방,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름 마음대로 넣으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자, 어떤 걸 쓰시면 되냐면, 로그인 하셔요. 저는 이제 학원이니까, 학원 이제 원장으로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세트 만들기 누르세요. 그래서 문장 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외워야 되잖아요. 자, 그럼 문장 세트 첫 번째 문장 발음을 음성합성으로 자동 생성 이렇게 누르세요. 외부 자료 가져오기. 그래서 저는 지금 챗GPT 못 쓰시면 파파고 쓰셔도 되고 뭐 번역하셔도 되고 일단 만드셔서 이제 내용 원하는 내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엑셀 또는 한글표 세 번째 거 좋더라고요. 영문과 해석 분리 이렇게 자 해서 컨트롤 갖다 V 누르시고 자동 문장 분리 기능 요거 누르시면 딱딱 문장이 자동으로 딱딱 분리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요거 번역한 거 번역본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 미리 이렇게 자, 번역본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똑같은 거네요. 자, 번역본을 만들어 놓고, Ctrl C, 이제 복사하셔서, 이제 다시 클래스 카드로 가져올 거예요. 클래스 카드로 가져와서 오른쪽에다 붙이고, Ctrl V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문장 분리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그러고, 다음을 누르시면, 대화문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에세이니까 다음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영한 줄, 해석한 줄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외우면 굉장히 잘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영어 에세이를 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우리 친구, 우리, 김인성 친구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김인성. 자, 기후변화로 극심한, 변화로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는 위형. 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는 영어 문장, 오른쪽에는 이렇게 해석, 이렇게 해서 아이들 위해서 문장 세트를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이제 외워지기 쉽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나의 클래스. 어느 클래스냐면 친구들은 지금 전병중학교 2학년 중2. 자, 동화 윤종미를 쓰는 친구들 이제 장병중학교 친구들 맨 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좋은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클래스 카드에 가면 여러 가지 암기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일단 스크램블로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다 이렇게 외우게 시키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나와서 In addition, 또한 apples, apples겠네요. 자, apples. To protect and 그 다음에 뭐 endangered restore겠죠? restore endangered 아이고 for 제가 이거 막 틀리네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일단 이제 이 발음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The increasing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industrial activities and vehicles are raising the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air, accelerating global warming.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이제 논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읽을 줄 모르고 소리를 낼줄 모르면 더 외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읽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크램블 기능으로 문장을 익숙하게 하고 그다음에 스펠학습에 가서 이제 영자 영자 적글 영자가 아니라 영자 그 오답 시 즉시 오답 표시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보면서 이제 영장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외워서 이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깡으로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요즘은 스마트한 도구를 활용하셔서 이제 영어 수행 평가 쉽게 하시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하시면 좋겠고, 만약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지풍덕천 에이스 영어학원 오시면 저희 원생들은 이렇게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 이걸 써야 좋지만 지금 당장 이거 SSL 능력이 없는 친구들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수행평가 받고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문장 여기에서 연습하다 보면 이제 영작 실력도 많이 좋아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 이제 챗 GPT와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영어 논술 수행평가 이제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법, 쉽게 대비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